스미스 평화관을 지나면서 여기 전쟁 거기를 한 각 나라 기념을 하면서 언니가 밤 목 쓰는 강의를 해줬는데 밤 껍질 딱딱한 거 버리고 그 안에 쌓여있는 그거 외피도 같이 넣어서 갈아가지고 묵을 쓰면 차지고 맛있대요. 그 껍질 안 벗기고 그 껍질 완전히 그 딱딱한 껍질만 벗겨버리고 잘 자란 밤을 지금 잔뜩 잔뜩은 아니지만 약간 떨어진 거 주워서 갖고 가서 밥묵 써준대요. 동생이 위해서 밥묵을 써준다니 또 좋은 강이네. 아이고 여기 하늘 정원교회 그 여기 바로 옆에 교회가 또 있네. 여기가 UN 평화로 16번 길이네. 좋네. 좋다 좋아. 좋다 좋아합니다. 좋긴 좋은데 마을이죠. 여기서 예비군들이 사격 훈련을 하면 하니까, 총소리가 나. 아 시끄럽구나. 맞아 그러겠다. 응? 뭐 한 달에 한두 번 하겠지 뭐. 전번에 따끔따끔. 좋겠네. 총소리구나. 여기 마을이 이렇게 조성이 됐구나. 어찌됐든 다른 아파트 마을보다는 여기는 이렇게 요게 이렇게 도는구나. 이 마을이 있고 어찌됐든 평화롭고 딱 좋아 보이네. 그러네. 그래서 여기가 지하도도 있지만 혹시 좋다요. 여기를 건너서 온 이유가 바로 여기였네요. 모기한테 두 방울 지금 물려가지고 이제 땀이 뽀할 뻔 났는데 바람이 저 지하도로 바람이 샥 들어오니까 아주 시원하네. 와 시원하다. 진짜 시원하네요. 저 바람이 여기 오니까 갑시다. 좋다. 고맙네요 우리 언니. 이제 밥 먹을 또 기대해야겠네. 오늘은 못 먹어요. 오늘은 못 먹지만은 이따 또 동생 또 가야 돼서 바이바이. 아이고.